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2천 명을 넘어서면서 전문가들은 8월 말에서 9월 초까지는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전파력이 5배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방역을 강화하자니 자영업자들이 쓰러져가고 경제를 살리자니 확진자는 치솟고 있는 건데요. 일각에서는 치명률만 관리하고 확진자 확산은 감수하는 위드 코로나 일상으로 가자는 제안도 있지만 정부로서는 아직 시기상조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결국 백신 없이는 방역체계를 새로 할 방안이 마땅치 않은 건데 방역 전략을 전환하는 방안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오늘은 하늘빛이 흐려지면서 어제보다 더 선선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일 이어지던 폭염특보, 오늘 일부 내륙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해제가 됐습니다. 한편 제주와 남해안 비구름이 강해지면서 제주도를 중심으로 폭우가 이어지기도 하겠는데요. 자세한 강수량 보시면 제주 산간에 150mm 이상, 그 밖에 제주도에 최고 100mm 되겠고요. 남해안도 20에서 60mm로 제법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수도권에는 5에서 30mm 이상의 소나기 예보도 나와 있으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우산 하나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온 보시면 오늘 아침 최저 기온 21도에서 25도, 한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1도 선 예상됩니다. 일부 폭염특보 해제됐지만 여전한 한낮 무더위와 또 요란한 소나기 예보도 나와 있으니까요.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